북관동 지역이야말로 지진 스트레스가 뭉쳐 있는 지진 밭이라고 주장한다. 이 중간의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여기 희미가 지금 담아져 있고, 근데 이즈레마 이거가 하즈레다 토기냐, 이 전체가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이거가 아마 하즈레나이 또すると, 토리아스 지금 이 헨이 1번 헨なんですか? 이 토크로니 이즈레 M7 클래스의 지진이 오기たら, 시카모 이거 도쿄 직가ですのでね. 그러나 심각한 피해가 돼요. 그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당장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동경만 북부가 아니라 남관동 지점이라는 것이다. 政府が言ってるのは間違いなくその東京直下地震を指してるんだけれども、オシムラクは非常に広いエリアを取っちゃってるので 全体にこう焦点がボケてしまうんですよ。 現在じゃあどこに人が住めば安全なのか、どこに住むと危険なのかということが分かる地図が作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市のマップですね。そうですね。 만약 도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 있으면 살고 어디에 있으면 죽게 되는가? 최근 일본의 서점가를 강타한 베스트셀러는 지진이 났을 때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는 방법을 안내하는 책자이다. 도쿄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적어도 사흘은 교통이 마비돼서 390만 명의 발이 묶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초판 5만 부를 다 팔고 추가로 15만 부를 더 인쇄했어도 책이 없어서 못 팔 정도이다.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집에 帰る。ちょっと電車に乗って家に帰ると帰るんですけども、地震で電車が動かなくなっちゃった時に歩いて帰るための地図ですね。 그렇다면 일명 살아남는 지도로 불리는 이 지도책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정말로 목숨을 건져줄 수 있을까? 実はあの地図はですね、たくさんベストセラーにな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必ずしも安全な道路を示していません。したがって、皆さんが 自分の勤め先から家に帰れると思っている道路が通れなかったりします。 다카시 교수가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근거가 있다. 1946년 전쟁이 끝나고 일본을 점령한 미군은 B-29 정찰기를 띄워 일본 전역을 항공 촬영했다. これをですね、見ることによって、まず昔の地形がわかります。現在の地表面の地形はもちろんのこと、地下にうずもれている川の跡だとか、昔海が入り込んでいた跡だ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わかります。이 흔적들은 지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다카하시 교수의 주장이다. 실제로 고베 지진을 보면 과거에 강이나 바다였던 지역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지진의 피해가 훨씬 컸다는 것이다. 이게 가와토です. 黒い ところが. 과거의 가와. 과거의 가와토です. 지하에 우즈모레테이루 가와토です. 신칸센의 고가교가 고와레타 ところが ここと ここと. 전부で 8カ所 고와레테이루んですけども, 8カ所とも 전부 가와노 위에です. そしてこの赤色で示した部分、この赤色で示した部分が人が建物の下敷きになって亡くなったところです。 연약한 집안이 지진에는 최악의 조건이라는 점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가 있다. 절대 안전을 보장하던 고베의 상징 한신 고가도로. 어떤 경우에도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이 고가도로들은 지진 앞에 어이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 한신고속도로는 한쪽은 과거에 강이 흘렀던 연약한 지반에,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단단한 지반에 걸쳐져 있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자 연약한 쪽이 진동을 견뎌내지 못했고 그 충격으로 맥없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말하자면 과거에 강이나 바다였던 지역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지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